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국 민요대전 6월 예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덥고 이렇게 그냥 좀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모실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철원에서 오신 유정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는 2%는. 네,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시험 무대에 섰네요. 사실 떨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원에서 온 소리를 너무도 좋아해서 이 자리까지 온 유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거 머리 쓴 거 이걸 이름을 뭐라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아미. 아미? 네. 아 아미. 네. 이름도 이쁘네요. 모양처럼. 그렇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뭐 아무 한복이나 다 어울리는 거죠? 사실은 제가 머리 소갈머리가 없어서 네. 그래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게 좀 여의치 않아서 이제 가끔 이렇게 하고 주로 남장을 합니다. 혹시 필요할 때는. 네. 근데 너무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려요. 한복에도 이제 또 색깔이랑 다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 철원에서 오셨다 그랬는데 네. 철원에가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게 무슨 철원 오대미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철원 오대쌀 전국 명품 쌀 맛있는 밥 한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철원이 그 평야 지대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 그렇군요. 빼고는 한반도 내륙에서 화산으로 이루어진 땅이 바로 철원 땅입니다. 그렇구나. 저도 철원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좋은 뭐 이런 무슨 뭐지 막 그 바위가 막 이렇게 네. 네. 그 현무암이라고. 예예. 그런 데도 있고 또 그거 뭐 임꺽정 있는데. 네, 고석정. 고석정. 네. 네. 거기도 좋고 그쪽에 유명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면서 이제 가끔 그 아까 말씀하신 고석정. 네네. 거기에서 소리도 그냥 흥얼흥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네네. 아, 그러면은 이런 관광객이 가면은 이렇게 그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철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쌀에 대한 장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역사 문화와 더불어서 가끔씩은 제가 소리도 한 잔씩 해드립니다. 아유 멋지시다. 소리도 하고. 네. 소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소리를 했다기보다 제가 본격적으로 50이 넘어서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흥얼흥얼 하다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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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1년도에 그 오세철 풀피리 명인 네. 그 선생님한테서 배뱅이 굿을 좀 배우고 뭐 이제 학교도 기초가 모자르다는 생각에 사이버 대학도 공부도 네. 해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전통 음악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잘 들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는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저는 배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가지고 계신 장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장기라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이 회신곡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그냥 가사 하나 던져주신 거 가지고 또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카세트 테이프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 하나에 의지해서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이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해서 그 동희 스님 인천 문화재이신 동희 스님의 그 불가제 회신곡을 조금 제가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 스님한테 직접 배우신 게 아니고 아닙니다. 스님 거를 예.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로 들은 그 저 회신곡은 어느 정도 하시고 어떤 건가? 불가조? 네, 불가조. 네, 불가조로 하는 거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하 지심걸 청 지심걸 청 일회대중일심 봉청 널랑 두어두고 여보시오 시주님 내 인의 말씀을 들어보소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여 슬프던고 이 세월이 견고한 줄 태산같이 믿었더니 백년광음 못 다가서 백발되니 슬프도다 어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 마라 덧없이 가는 세월 낸들라니 늙을 소년 저분들 늙는 것이 한심하고 슬프도다 소문 없이 오는 백발 귀 밑에 의막하고 청좌 없이 오는 백발 털끝마다 점고하네 이리저리 생각한들 오는 백발을 금할소냐 위풍으로 제어하면 겁을 내어 아니올까 휘장으로 가리보면 보지 못해 아니 올까 석숭이의 억만제로 빌어보면은 아니 올까 소진장의 구변으로 달래보면 아니 올까 좋은 술을 많이 빚어 권하오면은 아니 올까 할 수 없는 저 백발 사람마다 다 겪는다 인생 부득 향소년은 풍월 중에 명담이라 삼천갑자 동방사근 전생후생 초문이요 칠팔십을 살더라도 일장춘몽은 꿈이로다 늙을수록 분한 말은 천만번 다시 생각 듣지 말게 할 수 없네 어화답답 서른지고 또 한 말을 들어보소 꽃이라도 시들으면 오던 나비 도로 가고 나무라도 병이 들면 오던 새도 아니 오고 피단 옷도 헤어지면 물걸레로 돌아가고 좋은 음식 쉬어지면 수채 구멍을 찾아가네 여보 세상 사람들아 부지런히 염불하소 염불이라 따로 없소 착한 맘도 염불이요 선한 맘도 염불이요
처자 권속 사랑하고 형제간의 화목함도 염불이니 아무쪼록 힘을 써서 염불 공덕을 많이 하야 2차 2년 공덕으로 생전에는 수복강령 자손 창성하옵소서. 회신곡 너무 차분하게 아주 그냥 진짜 구수하고 너무 잘하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사를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그냥 밤낮으로 들어봤어요. 아우 참 이거 회신곡은 그냥 사설만 이렇게 돼 있어서 외우기도 힘들고 또 리듬도 그렇고 어려운 거를 아주 그냥 혼자 독학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너무 잘하셨어요. 저기 저 프로야, 완전 프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장기 자랑을 들어봤는데 이제 오늘 준비하신 곡은 어떤 것인지요? 한 번쯤 들어봤을 소리 창부타령 중에서 한 대목 한번 해보. 아, 창부타령요. 네, 네. 그럼 창부타령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인 울진 못하리라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벽화전이 비우니라 하야구 구진토를 보고 설리통곡우는 모양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일후에 남대고 보면 후회 마급이 있으리로다 헐시고 절시고 절시고 지화자 좋아 니 놀진 못하리라. 네, 창부타령 우연히 이거 정말 경기민요 중에서 또 창부타령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우연히는 아주 부르기 힘들고 멋진 노래 잘 부르셨어요. 예, 이 창부타령 저 우연히는 많이 안 부르는 노래인데, 아이고 이거 이것도 뭐 테이프로 배우신 거 아니죠? 아니요.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너무 잘하셔서요. 너무 잘하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참가하신 분은 기념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기념으로 갖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나중에라도 보면 아 내가 거기 나갔었지, 아, 이런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